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지금 온도 보이시죠? 영상 8도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참 지금 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나울이 어제, 이제 또 정리를 또 한번 또 다시 하다가, 나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요거 나울 보이시나요? 요거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한 2년? 3년 다 돼가는 아이 같아요. 이 목대 보시면 목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키우던 아이거든요. 2년 반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아가들이 속에서 많이 올라와요. 요 속에서 아가들이 많이 올라오길래 제가 또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여름에 심었나요? 아, 봄에, 적심을 해놨다가, 말렸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적심을. 그러니까 요 아이의 아가들입니다. 적심한 아이들입니다. 아가보다는 이꼬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적심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속에서 아가들이 많이 올라오길래 이렇게 그냥 큰 아이들을 많이 놔두면 이렇게 큰 아이들을 많이 놔두면 여기 아가들이 못 큰대요. 그래서 여기 큰 아이들을 좀 많이 적심해서 여기를 이렇게 또 하나분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요 아이하고 같이 심어줄 것인지 이제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요 아이는 제가 이제 또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어느 농장에 갔다가 선물을 받은 아이인데요.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볼 건가 하면요. 요 아이는 진짜 향기가, 달짝지근한 향기가 나요. 향기가. 제가 작년에는 냉해를 입히는 바람에 향기가 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이 아이 이제 그냥 보낼까봐 많이 걱정을 하면서 키워서, 진짜 다육이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정리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 아이를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여놓으려고, 왜냐면 이 아이가 냉해를 작년에 보니까 냉해를 잘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여놓느라고 제가 이렇게 큰 화분에, 집에 있는 그냥 화분, 이런 화분에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제 앞으로 들고 오는데, 아우, 이 아이가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달짝지근한 뭐 사탕 그런 향기. 지금도 제가 무슨 향기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달짝지근한 향긋한 사탕 그런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살짝 제가 정보를 들여다봤거든요. 정보는요, 이 아이는 쇠듬속 돌나물과고요. 노치라고도 불리고 노티라고도 불리고 뭐또 나울이라고도 불리고, 그런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인가 봐요.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지금 군생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두 아이인가 세 아이인가 되는데, 두 아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생을 많이 이루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가을이, 겨울이 안 됐잖아요. 늦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 아이들이 꽃을 피워준대요. 근데 이 아이는 향기가 안 나요. 이 아이는 제가 아무리 맡아봐도,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잖아요. 근데도 이 아이는 향기가 없고요. 이 아이들 둘은 향기가 난답니다. 요 아이의 적심을 해서 심은 아이인데요. 두 아이는 향기가 나요. 아우, 저 어제 이 아이들 향기를 맡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 저, 제, 제 아이는 보면 거의 곱게 위로 뻗으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향기가 안 나는 품종도 있나 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 아이 데리고 있는데, 요 아이는 정말 향기가 안 난답니다. 정말 향기가 안 나고요. 안 나고,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는 다 향기가 나나 하고, 지금 올라와서 향기를 맡아봤는데 안 나고요. 또, 키는 15cm 정도나 큰다네요. 15cm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더 되겠죠? 15cm 정도 키는 큰다고 하고요. 체조 온도는 이 아이는 영상 5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살짝 정보를 엿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연녹색의 입이잖아요. 연녹색의 입에 이렇게 끝에 붉은 점이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래요, 이 아이들. 그리고 여름 생장형이고 겨울에는 휴면. 그리고 물은 저는 그냥 이 아이들 다육이들을 거의 다 물을 마르면 물이 이렇게 봐서 마른 것 같으면 주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흠뻑 주면 된대요. 흠뻑 주면 되고 전면 관수를 하라고 돼 있네요. 아,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색깔이 예쁘잖아요.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는데 이 아이는 향기가 없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 아이 둘은 이 아이는 적심을 한 아이거든요. 근데 향기가 정말 좋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옥상이라서 그렇지 실내에서 있으면 향기가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키우기는 힘들죠. 그리고 햇볕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나우리 햇볕을 많이 좋아해서 햇볕에다 놓으니까 저도 요 아이는 지금 안쪽에다 들여놓고요. 요 아이는 제가 저 햇볕 저기 비닐하우스 창문 끝에다 놨더니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 아가들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아, 내년에 봐서 또 봄에 요 큰 아이들을 또 적심을 해서 요 작은 아이들이 클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요 작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선배님들께서 그러시네요. 이렇게 요거 나올 새덤 속 돌나물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살짝 얘기해 보았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향기가 정말 너무 사탕? 맛있는 사탕 냄새? 그런 향기가 난답니다. 저도 초보지만 초보님들 요거 나올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좋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여기 아가들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올해는 저도 냉해를 안 입히고 잘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영상 8도 아침 7시 반이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예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일찍 올라와서 요 나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